무슨 일이에요? 회사로 날 다 찾아오고 몰라서 물어요? 청신공장 납품 아가씨 집 맞죠? 아 그거요? 아 그거요? 나한테 왜 이래요? 왜 우리 가게에서 한 일에 번번이 회방을 놓는 거냐고요? 이제 막 시작인데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죠. 뭐라고요? 언니가 나한테서 제일 소중한 걸 빼앗았으니까 나도 언니한테서 소중한 걸 빼앗는 거예요. 설마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? 내 걸 탐낸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평생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게 할 거예요. 공장 납품 가로챈 거? 그건 서막에 불과해요. 신화재가가 존재하는 한 옳게 가는 급방집은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.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싹 다 밟아버릴 테니까. 감히 날 때려? 수인 씨. 무슨 일이야, 저 사람? 언니가 좀 흥분했나 봐요. 여기 회사예요. 속상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지 손찌검을 하면 어떡해요. 이러는 거 수인 씨답지 않아요. 선생님은 상관하지 마세요. 이건 아가씨랑 내 문제예요. 수인 씨. 오늘은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얘기해요, 이렇게.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, 아가씨. 아가씨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아가씨도 역시 마씨가 사람이었네요.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상처를 받든 고통을 받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.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.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모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. 오늘 아가씨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아요. 아가씨는 오늘 나한테 K-옆에 당한 거예요. 편법을 썼다는 건 실력으론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셈이니까요. 도대체 왜 그래요? 무슨 일인데요? 수인 씨, 그냥 가면 어떡해요? 얘기 좀 해요. 울어요?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어떻게 내 앞에서 아가씨 편을 들 수가 있어요? 나 주위 편 든 적 없어요. 아가씨 앞에서 날 혼내고도 편을 든 게 아니라고요? 아, 그거 혼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한 거예요. 수인 씨가 너무 과격하게 나오니까. 내가 그럴 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주면 안 돼요? 됐어요.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애들처럼 유치하게 왜 그래요? 맞아요. 나 원래 유치한 사람이에요. 몰랐어요? 이런 상황에서 수인 씨 편 안 들었다고 화내는 거 이거 되게 어른스럽지 못한 거예요. 네, 저 원래 어른스럽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보세요. 뭘 다시 생각하라는 거야?